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가 만드는 강원 FM 강원 패밀리 오늘의 진행을 맡은 시민 MC 이광욱입니다. 매월 시민 MC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홍천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TV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무한한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지 말입니다. 오늘은요. 강원 패밀리의 첫 코너 힐링 피플에 제 고향인 전라도에서 오신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주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분 같은데요. 제가 아주 편안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엘다잉 또 죽음 준비 교육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삶과 죽음을 공부하는 생사학이라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VCR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시지요. 이광욱의 힐링피플, 오늘은 생사학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군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림대학교 생명교육융합학과에서 생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군이라고 합니다. 전 본래 고향은 전라도 영암인데 어머! 또... 영암이요? 네. 전 순천에서 왔거든요. 영암인데 이 머나먼 곳까지 또 죽음, 또 그리고 생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사, 제가 생각하는 그 생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죽음. 네. 죽음도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공부까지 하신다니. 네, 그리고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니. 아우, 반갑습니다. 네. 제가 훈이 씨를 생사학 선생님이라고 소개했거든요. 네, 네, 네. 저도 좀 생소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생소하실 것 같아요. 생사학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생사학이라고 하면 요즘 많이 웰빙, 또 죽음 교육, 죽음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생사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생소한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적은 상당히 그래도 좀 오래되었는데 학문적으로 된 것은 저희 이제 한림대학교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생명교육융합대학원으로 만들어져서 학문에 대한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생사학 연구소가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10년 사업으로 연구를 사업하게 되면서 앞으로 한국형 생사학 그리고 또 자살 문제에 대한 많은 활동들이 기대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수료생 6분 또 그리고 지금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 12분 해서 지금 한 총 18명 정도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외국의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또 외국에서는 이런 생사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외국에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미국, 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생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상실에 대한 부분 또 죽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람으로 유일하게 자신이 언젠가 죽게 됐다는 걸 알고 살아나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꼭 좀 너무도 자극적으로 너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 30년 정도 앞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30년 정도 뒤쳐졌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또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롤모델을 가지고 제가 또 앞으로 공부해 나갈 부분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30년 전부터 네. 생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선생님은 이 생소한 생사학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생사학을 받아들이게 되셨는지. 본래 저는 사실 공부의 뜻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시골 고등학교에 나오면서 네. 사회에 나가서 반도체에 나가서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돈 많이 버는 게 진짜 행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이제 군대에서 어디 행사 때 자원봉사자분들이 자신의 돈으로 이렇게 간식들을 많이 진짜 사와서 가져다 네. 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주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딱 짓고 있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다 그 얼굴을 봤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대 가서 혼자 생각했었죠. 나는 언제 행복해 본 적이 있었지? 또
뭘할때 내가 행복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 자신한테 또 물어봤었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앞으로 살 때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삶일 것 같다라고 해서 살게 되면서 뒤늦게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노인복지에 관심 갖게 되고 어르신 대상들을 막 만나서 얘기하던데 어르신분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키워드가 죽음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지금은 3명이지만 한두 명 정도는 다 병으로 잃게 되었던 상처들, 네.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서 아,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터부시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사학이 한림대학교 여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머나먼 이 춘천까지 네. 전라도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이 생사학 교육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 제가 지금 또 생사학 연구소에서 연구 조교를 하면서 또 이렇게 아이들을 접할 수 있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네. 그때 이제 소양중학교 아이들 1학년 대상으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그 생사학 또 생명교육 또 생명교육 안에 또 자살에 대한 부분들도 네. 아이들에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교육봉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시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면서 아이들을 만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한 아이가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 내가 죽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라는 질문을 했는데 한 아이가 딱 손을 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반 애들이 저를 놀릴 때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학교폭력이나 학교의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는 문제에서도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솔직한 장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꼭 죽음은 그러니까 잘못되고 무섭고 무조건 거부해야 될 게 아니라 장례식장이라도 한번 따라가서 너도 언젠간 죽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고 또 마음 열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조금 조금씩 꺼내내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과거로 제 모습을 돌아보면 중학교 때 외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는데 네. 외할머니가 언젠가 돌아가시게 될 거고 또 그러면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언젠가 돌아가시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밤새 울면서 잠들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다 모두가 다 그런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네, 네. 다 그런 적이 있어서 모습은 아이들이지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어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면서 함께 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광욱의 힐링피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사학 선생님 말고도 다른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광주에 있을 때는 환경 활동들이나 학교의 동아리를 만들고 또 이제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보다 좀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아니면 이 학교 내가 있는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제 국가 한국 지도자 육성 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료를 제출해서 국가 이제 장학생이 되었었죠. 계속 지속적인 모임을 하는데 그 이름은 이제 한지회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지역의 리더로서 지역의 그런 역량을 더 키워서 네.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라고 고민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생사관을 위해서? 네. 한지회, 그러면 장학생들의 모임이네요. 그것도 네. 국가 장학생들. 네. 아, 가보고 싶다. 지역의 인재나 또 리더, 지역의 네. 발전을 위해서 네. 노력하고 계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또 한지회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 각 지역에마다 또 지역 모임이 있는데 각 지역에 나가서 각 아동복지관 같은 데 가서 그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나 또 봉사활동 같은 거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이들에게 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남주냐 그러지만 사실 그 아이들은 자신이 노력하고 배운 만큼 남을 주기 위해서 좀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좀 네. 그런 모습이 참 삶에 그 아이들을 만난 인연에 대해서 많이 행복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죠.
네, 너무 다양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받은 장학금, 나라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또 그 배운 것을 다른 아이들이 기부하고 바른 생사관을 정말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혹시 나이가 저는, 어떻게 되세요? 30살입니다. 30살이신데 정말 다양하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보다 오빠 같은 느낌? 더 배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선생님, 계획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청소년 교육을 하면서 한 70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할 자신은 있고 또 이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돼버렸는데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런 자료들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또 누구가 관심 갖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청소년 생사학 연구회를 작은 스터디처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또 이제 아이들이 또 교사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교재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앞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죽음 되게 무섭고 두려운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의 생사학의 소신을 통해서 바른 생사관을 갖게 되면서 저도 오늘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힐링피플은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교육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박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고민했었는데요. 이제는 잘 죽는 법도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훈 선생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